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2016년 정도에 정글을 편집분하고 같이 샀습니다. 정글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장어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무젓가락? 무서? 아니, 나무젓가락으로 뭘 잡아, 뭘. 자, 요거를 뾰족하게 깎아요. 올라가면 걸렸다. 구멍을 왜 안 나? 이제 유인하려고 하네. 들어왔어. 따먹어버렸어? 들어왔어. 따먹어버렸어? 왜 그러지? 아니, 구멍이 안 들어가. 커야 지고? 예. 진짜. 그랬잖아, 내가 구멍이 안 들어갈 것 같다고. 내가 쭉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가버렸어, 지금. 아,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속 그랬구나. 그냥 끌어서 당겨서 나가는 게 더 낫어요. 아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렇게 크다는 말이죠? 응! 와, 씨. 자, 이게 이만해. 장어가 여기 안 들어가. 아까 여기를 물었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쭉 당겨서 얘를 쭉 해서 넣어서 물라 그러는데 얘가 안 들어가갖고 빠져나갔어요. 그래갖고 파이프로 잡을 때는 좀 더 큰 거. 그래서 낚싯대를 좀 길게 해서 담궜다가 걸리면 뒤로 날리는 거. 그 방법 한 가지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오를 이용해서 이런 옷에 실, 실가닥 이빨이 걸리게 해가지고 당기는 방법.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먼저 왔잖아. 내일 트리하우스를 질 거거든요. 낚시로 잡을 때는 그 위에서 낚시로 잡아서 끌어올려서 굳이 안 내려오게. 오. 그렇게 잡는 바보. 그래서 나 화덕까지 다 만들 거예요. 그 안에다가. 기대해 주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나는 여기 45만 평 안에 계속 저 장어처럼 어슬렁 거릴 겁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같이 가. 왔다. 어? 잠깐만. 난장 걸렸어요? 예. 난장 걸렸고.
이 정도면 배를 채울 거야, 아마. 네. 그리고 보이죠? 네, 여기서 다 쏘고 있으니까. 광어 찾는데 왜 하늘 보는지 알아요? 왜? 퍼썸 있잖아요. 아, 퍼썸? 네, 퍼썸이라고 얘가 완전 실조지 얘가 다 망쳐. 나무 새싹도 그렇고, 나무 과일도 그렇고, 키위 알도 먹고. 아, 그래서 키위가 멸종 위기. 보이죠, 조상님? 안 보여? 보이지 않죠? 누나. 잡았어요? 네.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뒤따!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불 꺼져봐요. 그땅 형. 도망갔어. 옆으로 갔어. 옆으로 갔어. 지금 아니야. 눈빛이 보였어요. 불이 반짝이는 게 그 나무 사이에 있어요 지금. 조금 위로. 잠깐만요. 좀 오지 말고 일어나봐. 저 하얀 거 보이죠? 올라갔다 올라갔다. 저 왔다 갔다 하라고. 움직인다 지금. 없어, 갔어. 가버렸어? 아니, 저쪽, 왼쪽으로 막 가버리더라니까. 이때 가봐. 아, 그쪽으로 가버렸어. 아니, 거기 뭐. 형, 이쪽에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있어요. 아니. 왜 넌데, 금방? 있어요. 어디지? 아니, 그대로. 맞아요? 맞았어요. 맞은 것 같다. 맞아요? 맞았어. 맞은 것 같다. 맞아요? 맞은 것 같다. 이게 맞았어요. 네. 맞아가지고. 맞은 것 같아. 맞은 것 같아. 아니요. 위로, 살짝 위로. 맞았어요, 분명히. 맞은 것 같아. 턱 소리 났어요. 몸통 소리 났어요. 예. 팍 맞는 소리 났죠. 저기 있다. 왔다 갔다 하라고. 저는 여기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로가 안 깔렸으면 좋겠어.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게 다 벽만 낸 정글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여기 깎은 데는 남의 땅이고요. 저기 제일 그냥 제일 높은 데 보이시죠? 거기가 제 정글입니다. 아직 못 가봤어요. 나무들이 신기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많대요. 많은 게 아니라. 여기, 원주민이 얘기해줬어요. 원주민. 이렇게. 어? 야생 자동차입니다. 가끔 야생 자동차가 지나가요. 아! 아니! 왜 나 자꾸 옆집 소가 지금 우리 집 다 넘어가고 여기. 지금 저게 다 우리 소가 아닙니다. 저 소 안 키워요. 근데 쟤네가 지금 봐봐요. 다 여기 땅 지금 제 정글에 들어와서 풀 뜯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탄탄하게 하자. 못 들어오게 탄탄하게 했는데 가끔 전기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전기 펜스인데 안 될 때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 집 앞까지 마당을 다 밟아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다 질퍽질퍽해서 무심어도 될 정도로 질퍽질퍽해지는 거예요. 들어가도 괜찮은데. 아, 여기가 제가 장어 잡던 곳.
야, 계속 까먹어버렸어? 네. 다 왔습니다. 자, 저기 우체통 보이시죠? 314. 314, 14번이잖아요, 여기. 예. 새가 둥지 틀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야, 여기에 흑사였어. 이게. 자, 이제, 여러분, 저굴로 들어갑니다. 이거 소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것도, 아, 이거 많이 잡았다. 예? 이것도 심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요만한 걸 사다가 심어놨어. 요만한 걸 사다가 심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자랐대. 왜 이걸 해놨는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왜냐면 이, 아, 요게 이 북방 족제비라고 하나? 그, 퍼쌈이라고 있어요. 얘가 여기를 타고 들어와서 이런 걸 다 먹습니다. 이 열매를.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 없애야 되는 패스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여기에 땅을 샀을 때부터 있었던 거. 유일하게 한 그루 있습니다. 워싱턴 여자. 뉴질랜드의 고사리 나무. 아, 이 손가락. 아, 이걸 안 달고 왔네. 아, 있다. 얘, 여기로 옮겼네요? 패션 프로? 이거는 저기, 다시. 걔네들이 네? 걔네를 죽어가지고. 아. 옛날에 패션 키즈 묘목을 딱 두 개를 심었었어요. 저쪽에다 심었다가 얘가 좀 자라갖고 이쪽에 옮겨서 풍성하게 자랐는데 소가 이 울타리로 들어와갖고 그걸 다 뜯어먹은 거야. 그래갖고 거기에서 씨앗 맺힌 거를 열매 맺힌 걸 씨앗을 해가지고 이걸 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패션 키즈. 내가 정글 다니면서 진짜 기르고 싶었던 건데 여기는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 라임 나무들. 라임 맺혔네. 와, 진짜 조그만한데 많이 컸네요. 한 번씩은 다시 보는 거예요. 되게 근데 그 전기가 나와요. 얘 여기로 옮겼네요? 패션 프로? 이거는 저기 다시 네? 네. 사실 이 형님이 박영석 대장님 친구분이에요. 아. 원래 산악인 출신이고 형수님도 아. 산악인 출신이에요. 아. 뭐 편안하게 다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해라. 사장이 있어?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진재창 대장님이라고 예전에 박영석 대장님하고 그 남서벽을 오신 분이에요. 그 뉴질랜드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 일어서 서 해야죠. 아, 이거 혼자 한번 해야지, 이거. 오! 어? 빨리 여기 잡아놔요. 오, 뭐야.
야, 근데 이건 지렁이가 아니오? 뭔 지렁이가 아니오? 뭘? 이야. 장어가 되게 좋아하는 거. 이게? 네. 우와. 요, 요, 나 모자. 이건 장어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 우와. 이건 장어가 아니에요. 지렁이에요. 우와. 뉴질랜드 지렁이. 지금 한 게 얘 빠졌던 자리잖아요. 지구의 등을 대고 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좋아. 형, 저 보세요. 하늘 진짜 좋다. 숲이 감싸는 느낌. 어? 에 뭐야? 아 진짜 이 사람 뭐야? 아 에 진짜 정글인데 여기 지금 왜 나타나요? 아 진짜 여기 좀 비켜주세요. 지금 찍고 있는데 비켜주시라고 형 찍고 있잖아요. 아, 형, 카메라에 계속 걸리면 어떡해요. 아, 형. 아, 이분도 정글 오지병에 걸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랑 틱톡,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데 이분의 직업은 본인 직업 본인이 소개하세요. 아, 오디오팀 홍준표입니다. 정글의 법칙을 10여 년간 같이 한 오디오 감독님. 항상 저랑 장난을 가장 많이 쳐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곳은 전화도 받으시지. 왜냐면은 와이파이가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게 실방을 가끔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직접 저희가 아바타가 되기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쪽이니까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네. 자, 가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 제가 예전 정도를 보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0입니다.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체력이 안 되는 만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글에서 배웠던 스킬.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의 저의 정글에서 정착을 하면서 수년간
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이 10년, 20년이 될 수도 꾸준히 업데이트할 겁니다.